판자촌 철거, 도시 빈민의 추방. 도시 빈민 문제. 우리나라에 도시 빈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전쟁으로 집을 잃거나 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빈 땅에 천막과 움막들을 세우면서부터였다. 당시 부산의 피난민들은 산비탈 꼭대기까지 빼곡히 판잣집을 짓고 처량한 피난살이를 보내야만 했고, 한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산비탈까지 빼곡히 채워진 부산의 판잣집의 모습이다. 지금도 그 흔적은 남아있다.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는 이북 출신의 월남민들이 모여, 역시 서울의 산비탈에도 빼곡히 집들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피난민들의 집은 가히 애처로울 정도였다. 도로변은 물론 남의 집 마당까지 가리지 않고 집들이 들어서는가 하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천막을 치거나 판잣집을 만들어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그럴 형편도 없으면 대충 흙을 파고 집을 얹어 움집을 짓고 살아야 했고, 이후 60년대가 되고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국가적으로 저임금을 위한 저고가 정책을 실시하게 됐으니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오게 되었고, 60년대 말 이농민들의 수는 서울 전체 인구의 3분의 2인 330만 명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농민들에게 서울에 집을 살 돈이 있을리 만무했으니 어쩔 수 없이 서울의 산기슭과 하천변을 찾아들어 우어가 판자촌을 짓고 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달동네라 불리는 집단 판자촌도 생겨났다. 미아동, 상계동, 공덕동, 중계동, 구로동, 봉천동, 난곡동 등등. 하지만 무허가 판자촌에 상하수도, 전기 등의 시설이 제대로 들어올 리 없었다. 그러니 치안, 의료, 소방시설이 결핍되기 마련이고, 필연적으로 범죄, 질병, 화재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에 빈민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까지 받아야 했다. 심지어 외국인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강제로 판자촌을 철거하기도 했다. 철거되는 청계천의 판잣집의 모습이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쪽팔린 판자촌들은 제발 좀 없애버리라는. 하지만 산업의 역군, 수출의 역군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농촌에서 도시로 불러들인 것은 바로 정부였다. 그리고 이들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준 대가로 조국의 산업화라는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덕분에 정권은 지지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권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고 대안도 없이 강제로 집을 철거하고 도시에서 이들의 삶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농민은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인가? 아니면 산업화를 위한 비료인가?